보시면 세력 지도에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IS 이커머스 여기 있고요. 뭐 광무, 중앙첨단 소재 등등 뭐 2차 전지 소재들과도 엮여 있는 상황. 그다음에 여기 정치적인 뭐 KH 그룹과도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안녕하세요. 실려있는 방송, 전문적인 방송, 주식후견인 문계노입니다. 네, 오늘은 IS 이커머스 이게 상한가를 갔죠. IS 이커머스 여러가지 세력지도 지분 그 종목들과 엮여있는 그런 상황이고, 시가총액이 634억인 회사입니다. 매출액 보시면 뭐 엄청나게 떨어졌고, 그에 따라서 적자폭도 이어지는 한계기업이다. 이런 회사는 뭐 끌고 가봤자 의미가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최대지주가 이제 변경이 됐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상한가로 갔어요. 기존에 있었던 경영진들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바뀌는 쪽은 좀 나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ISE 네트워크가 21% 가지고 있었고, 국보와 유콘 파트너스가 이렇게 11% 정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 보시면 세력지도에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IS 이커머스 여기 있고요. 뭐 광무, 중앙첨단 소재 등등 뭐 2차 전지 소재들과도 엮여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여기 정치적인 뭐 KH 그룹과도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파란색까지 지금 다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카나리오 바이오, 리더스 기술 투자, 뭐 기타 등등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웰바이오테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엔캠 이런 것들도 뭐 지금 보시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만 피해가도 리스크가 확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대량 보유자에 관한 사항 보시면은 요렇게 IS 이커머스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수를 하는 쪽이 이노파이안이라는 회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자본총액이 완전 적자인 회사, 그리고 거의 이제 보시면은 한계기업이죠. 이것도 부채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다. 이승철이라는 분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계신 그런 회사인데, 전체적인 금액을 해봤자 자본금도 5억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노파이안 의료 정보도 인공지능으로 똑똑하게 이용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 의료 AI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의료 AI의 섹터가 있었던 게 뭐가 있었죠? 이게 뭐 셀바스 AI 뭐 이런 쪽으로 돼가지고 제가 그 의료 AI와 그 다음에 로봇 AI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은 국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유콘 파트너스 이런 식으로 지분 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 아실 수가 있다. 하나하나씩 보면은 국보는 이미 지금 거래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파맵신을 보시면 여기 유콘 파트너스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데, 유콘 파트너스가 들어왔다가 갑자기 타이어뱅크에게 지분을 넘겼다. 그래서 제가 타이어뱅크가 우회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괜찮은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매출액 자체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파맵신에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타이어뱅크 사장이 얘기하길래,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철수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거래 정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건 역시도 한번 휘둘렸기 때문에 복잡한 그런 상황이다. 기업 사냥꾼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한창 여기 보시면 애셔 코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요것들 보시면은 또다시 한창 같은 경우에도 여기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들이 많이 엮여 있는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거래 정지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 있는 이 IS 이커머스도 그렇게 될 뻔했으나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으로 간다. 그렇지만 재무는 봤을 때 나쁜 상황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보시면은 바산 1호 조합이라는 곳에서 IS 이커머스에 잠깐 들어왔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그죠? 지분율이 58.85%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리엠스라는 곳에 지금 여기가 들어가서 무언가를 또 진행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여기는 그래도 어떻게든 흑자가 났는데, 점차적으로 보면은 한계기업으로 가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래도 당좌 비율이나 유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카나리오 바이오가 뭐 세종메디칼이나 여러가지 회사들을 인수를 한 다음에 거기 있는 곡간을 털기 했던 그런 것처럼 여기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BPS 주당 청산가치는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회사가 나쁜 흐름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진짜 환골탈태를 해서 다시 한번 좋은 쪽으로 갈 건지는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프리엠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일단 IS 이커머스가 오늘 이렇게 하락폭을 계속 보이다가 여기서 전일자에 이렇게 그죠?
그냥 바로 그냥 연상으로 가버렸어요. 연상으로 가버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요 구간에 매물 때는 어차피 뭐 별로 없었겠지만 소화가 되면서 다음 구간을 넘어갔다는 거알 수가 있고요. 뒤로 돌려보면은 이것도 상당히 많이 지친 기업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까지 올라갔다가 단순간에 여기서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한 2년 동안 내려박은 그런 기업이다. 부동산 관련해서 뭐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사람들,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 테마성 띈 종목으로 알고 있고 이 구간에 상당히 많이 물렸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에 내려가는 동안 진짜 지옥불을 보고 버틴 사람들은 그나마 반등을 약간 봤을 텐데 이게 지금 몇년 사이로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제가 이거 분석을 했을 때 위즈위드라는 그 해외 플랫폼 그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 세력들을 위주로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더니 이런 식으로 뭐그 국보 관련된 애들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렇게 브레이킹이 걸린 상황이더라라고 할 수가 있고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복잡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맵신 여기도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등했다가 갑자기 빠지면서 이렇게 됐고 요 구간이 타이어뱅크 고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한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똑같습니다. 한창도 과거에 이런 식으로 급등락이 있었는데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프리맵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그죠? 와, 이거 장난 아니죠? 이렇게 등락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 자체가 근본이 막 명확하게 정립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휘둘리는 거예요. 이런 테마성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회사의 패턴은 이런 식으로 우상향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렇게 변동폭이 큰 거는 사실상 회사의 기초 체력보다는 주변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더 크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로 투자를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저와 함께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서 공유 종목으로 수익도 가져가시고 1년에 120만 원으로 여러분들의 스킬을 한번 업데이트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 라이브 방송 오셔서 저를 평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승에 대한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해보시면은 아, 이거 120만 원 정말 싸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종목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런 리스크 심한 종목들 피해 가실 수 있으니까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게요.